오셨네. 인사하세요. 부암군 하선면 농업부락에 사는 원용선입니다. 가거라 38선. 불러나오면 속이 훈훈하죠. 게다가 또 가거라 38선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 아닙니까? 예. 그렇죠. 뭐 금년이 참 분단 70년, 광복 70년 그럽니다만은 이 38선이 언제 끊어질 거냐 그 말이야. 언제나 끊어질 거 없어. 아, 이제 통일이 돼야죠. 통일돼야죠. 통일되라고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. 맞죠, 맞죠. 예. 이 어머니 저 북녘까지 전달돼서 정말이야 이거 모를 일입니다. 그쵸? 네, 부활에서 한 분이 나와서 가거라 38선을 불렀기 때문에 38선이 뚝 끊어져서 대한민국 통일됐다. 그리고요. 네? 형님. 네. 어머니 고향이 황해도 옹진이에요. 아, 옹진이에요? 네. 아~ 그래서 제가 네. 형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. 아유 그래요. 나도 네. 이제 우리 아우 언제나 만나나 했더니 부안에 살았구나. 네, 이제 소원 풀어졌습니다. 6.25 때 해주면 여기서 만나잖아. 또 이렇게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룩돼서 아 우리 대한민국 통일되면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. 그죠? 예, 네, 그렇죠. 예, 기원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